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의 이것만은 알고 가자. 자, 오늘은 프랑스 남서쪽의 작은 마을 콜롱스 라후즈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왔는데요. 라시테 오 25두라고 해서 25개의 탑이 있는 요새라는 별명을 갖기도 한 이 콜롱스 라후즈는 구독 꾹! 좋아요 꾹! 온 마을이 붉은색인데요.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진 집들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아스팔트 색깔 검은색 빼고는 온 마을이 붉은색인데 100년 전쟁 때 유대계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 역할을 하는 정사각형의 높은 타워가 세워지게 되죠. 작은 예배당, 작은 성당이라고 하는 이 경당 15세기에 건설된 곳으로 라콩프라리드의 베니똥 노아 검은 참회자들의 형제단이 이용하던 곳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는데요. 1965년부터 30년 동안 이 마을의 시장을 지냈던 샤를르 세이약이라는 분의 제안으로 아미드 콜롱즈, 콜롱즈의 친구들이라는 협회를 만들었고 레플리버 빌라즈 드 프랑스, 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들 협회에 첫 해부터 등재되었던 이 마을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호카마두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산티아고로 가는 성지순례 길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도 수많은 성지순례자들이 찾아왔던 곳이기도 하죠. 와, 여기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빵 굽는 화로가 남아있고요. 16세기 지은 곳으로 사암과 석회암 지붕으로 덮인 넓은 시장터죠. 구교와 신교의 종교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이 마을은 독특하게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성당의 공간을 두 개로 나누어서 측량이 있는 쪽은 구교인 가톨릭이 이용하고 본당이 있는 곳은 본당에서는 신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겹치는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경쟁적으로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데 측량과 본당을 나누는 기둥 사이에 보면 홈이 있죠. 이 홈에 막대기를 걸고 여기에 커튼을 쳐서 두 공간을 나누어 평화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네요. 11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지은 곳으로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작은 마을에 이처럼 크고 화려한 성당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이 마을이 발전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8세기경부터 수도사들이 기도원을 세우면서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이민 지원 정책으로 감세 혜택을 주면서 농민들이 정착하고 기술자들과 상인들도 정착하면서 마을이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한답니다. 페린디 시대의 안반과 쥐라기 시기의 안반이 서로 겹쳐지면서 산화철 성분이 많이 들어간 암석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이 마을 주민들은 구하기 쉬운 돌들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온 마을이 붉은색 띄고 있는 마을이 되는 거죠. 지금도 산기슭에서는 수많은 화석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의 화석뿐만 아니라 암석의 흔적을 남긴 파도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주 여기까지 못 찾아오죠. 여기 인어의 집이 있어요. 건물 모퉁 위에 보면 인어 조각이 있는데 한 손에는 거울을 들고 다른 손에는 빗을 들고 있는 인어 조각이 있고 또 반대편 모퉁이에는 긴 머리를 가진 남자가 돌고래를 타고 있는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 꼴롱절라 호수는 바다에서 제법 먼 거리에 있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어와 돌고래 조각이 있다는 것이 조금 독특하죠. 춥고 긴 겨울철에는 병나루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이 지방의 옛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전통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알고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유익하고 알찬 여행은 저희 알고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바야즈. 30년 동안 시장을 해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야, 우리 마을 이거 산골에 먹고 살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관광객들을. 그래서 일부러 이 양반이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들이라고 마을을 선정하는 그 협회를 만들고 자기 훌륭한 시장이네. 자기 마을을